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씨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죠. 그래서 흥겨운 음악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언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힘든 월요일 즐거운 시간이 되시라는 의미로 음악을 하나 제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굿모닝 팝스라는 라디오가 있었어요. 라디오 채널이. 그 채널을 학교 아침에 등교를 하면서 듣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는데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저희 라디오 채널의 코너 속의 코너로 이야기를 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굿모닝 팝스를 떠올리면서 이 굿모닝 팝스에서 팝송을 소개도 해주고 또 영어 해석도 해주고 그 다음에 노래도 들려주고 이랬었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때 팝송을 많이 들었습니다. 3년 내내 고등학교 3년 내내 즐겁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굿모닝 팝스처럼 코너 속의 코너 인프피 팝스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인프피 팝스 속으로 제가 선택한 팝송 이야기들을 하면서 오늘 즐거운 월요일이 되시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인프피에 선택한 팝송은 파운데이션의 Build Me Up Buttercup입니다. 영국 밴드 파운데이션 그룹이 있었는데요. 이 밴드가 Build Me Up Buttercup이라는 1968년도에 싱글곡을 하나 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죠. 이 음악의 장르가요. 소울 음악 장르입니다. 소울 음악. 이 소울은 재즈의 영혼을 소울이라고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재즈의 한 갈라에서 나온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블루스의 정신을 이어받은 흑인 음악 장르입니다. 블루스라는 뜻이 우울하다 이런 뜻인데 그런 흑인들이 했던 그 블루스를 정신을 이어받은 소울 음악을 이 버럭컵, 빌미업 버럭컵에서 이렇게 장르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특히 이 파운데이션이라는 영국 그룹은 다인종의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인과 흑인이 다 섞여 있었거든요. 최초에 아마 다인종 그룹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당연히 흑인이 있으니까 흑인 음악 장르가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흥겨운 음악입니다. 곡의 전체적인 내용은 나쁜 여자에게 끌리는 착한 남자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여자의 심리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곡인데요. 처음에 이 곡의 한 소절만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요. Why do you beat me up, buttercup baby?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곡인데요. 보면 Why do you beat me up, buttercup? 이렇게 하거든요. Why do you? 너는 beat me up, 나를 build up, build up 하냐? buttercup, 애칭이죠, buttercup, baby 이렇게 부르는데 빌드업이란 뜻이 쌓다라는 뜻이잖아요. 빌딩이 빌드의 명사형인데 이게 쌓아 올려진 건물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드가 쌓다라는 뜻인데 거기에 업을 붙이면 업 위에까지 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쌓아 올리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높이 쌓아 올렸단 말이죠. 그런 뜻이 뭐냐면 기대를 하게 만들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높이 쌓아 올리면서 기대하게 만들었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Why do you build me up? 나를 왜 이렇게 기대하게 만들었니? 버러컵아. 이 버터컵이라는 거는 미나리과의 꽃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애칭으로 그 자기가
그 좋아하던 그 나쁜 여자에게 부르는 애칭으로 버터컵 베이비라고 쓴 거죠. 그래서 Why do you build me up, buttercup baby? 왜 나를 기대하게 만들었니? 너는 이런 첫 문장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문장 하나를 더 설명을 해드리면 Just to let me down 이렇게 나옵니다. 그 뒤에 문장이요. 그러면 let me down, just는 막 이런 뜻입니다. Let me down, 나를 down, 실망시키다 이런 뜻이죠. down이 아래로, 그러니까 build me up 했다가 up 위로 올려놨다가 down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첫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Why do you build me up, buttercup baby? Just to let me down. 왜 나를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는 이렇게 실망을 시켰니? 네, 이런 뜻입니다. 첫 문장부터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네. 제가 이 곡을 다 해석해 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 첫 문장만 해석을 해드리면 이렇게 시작한다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노래가 뭐지? 하게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상당히 재미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흥겨운 노래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 영상 더보기란에 이 파운데이션의 Build Me Up Buttercup을 링크로 달아놓겠습니다. 굉장히 신나는 곡이니까. 그리고 이 곡이 예전에 영화 메리에겐 뭔가 특별한 곡이 있다, 1998년도의 영화의 엔딩곡으로 쓰였습니다. 저는 이 곡을 이 영화를 보고 알게 된 거죠. 그 1998년도에서 굉장히 흥행한 영화였습니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였고요. 벤 스틸러와 카메론 디아즈의 여련이 돋보이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마지막 엔딩 롤이 올라갈 때 이 OST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런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 영화도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98년도에 흥행했던 영화를 생각을 해보면 1위가 타이타닉이었거든요. 근데 그 흥행을 이은 로맨스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페럴리 형제들 감독인데 이 감독이 만든 전작이 있습니다. 더맨더머라고 코미디, 그것도 코미디 영화였죠. 그래서 더맨더머의 성공에 이은 영화 메리에게 뭔가 특별한 곡이 있다, 특별한 것이 있다. 이 곡을, 이 영화를 만드는 거죠. 거기에 엔딩곡으로 쓰였던 이 곡 Build Me Up Buttercup Baby를 오늘 한번 꼭 들어보세요. 오늘은 너무 새로운 시도라 약간 어색하긴 한데 제 나름대로 이 음악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음악을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인프피팝스 요거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음악을 가지고 제가 월요일마다 올려고 생각하는데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즐거운 인프피의 라디오 시간을 기다려주시고요. 일년 여러분들도 오늘 행복한 흥겨운 음악을 들으면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